학교에서도 안전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소방대원들과 만나서 소방활동을 체험할 기회는 별로 없을 텐데요. 서울주 소방서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을 앞두고 불조심 강조에 달해 학생들이 직접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체험 현장에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소방관 기동복을 입고 심폐소생술 실습에 한창입니다. 자세를 잡고 1초에 2회씩 속도를 조절하며 모형의 가슴을 압박합니다. 이어지는 방수 체험 시간,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소방대원과 함께 물을 뿌리며 소방호스로 물이 흐르는 걸 두 손으로 직접 느껴봅니다.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매년 진행되던 홍보 캠페인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소방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된 겁니다. 평소엔 쉽게 타보기 힘든 구급차도 타보며 구급용품이 가득한 내부를 직접 눈에 담아봅니다. 소방체험 이후엔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도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마스코트 인형도 나눠줍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소방관 아저씨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아이들은 소방대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직접 점심 식사 배식도 하고 소방대원들과 즉석 사진도 함께 찍으며 뜻깊었던 하루를 되새겨봅니다.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우리 친구들이 1일 명예소방관으로 방수 체험부터 소방차 탑승까지 재밌게 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하루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도 또 똑같은 행사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겨울철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만 222건. 불조심의 달을 맞아 마련된 체험 행사가 아이들이 화재 예방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